대연만의 필승 전략이 있으신가요? 제가 솔직히 시력이 좋은 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뛰어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점수 유지한 거는 막 판단력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싸움에 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낀다면 언제 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처음에는 일단 아이템을 많이 먹어요. 그러다가 상대방 탈출기가 빠지면 기절 넣고 죽이는 편이에요.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의 커마를 외우고 그 사람에 맞게 플레이를 합니다. 사슬군도 필수 아이템은 어떤 걸까요? 공격은 사령투척이고 방어는 허공답어요. 그렇군요. 그럼 사령투척인 것 같아요. 이것만 바뀌면 사슬군도가 더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점 있으신가요? 지금 팀전을 하잖아요. 네. 같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이게 한 명이 빠르게 타락할 수도 있거든요. 이럴 때 죽으신 분은 솔직히 그냥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최소한 같은 팀원의 플레이 화면 같은 거라도 볼 수 있게 되면은 대기하는데 지루하지도 않고 팀원의 플레이라도 보고 코멘트라도 달아줄 수 있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사령투척 딜 너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시야도 좁은 상태에서 사령투척 한 번으로 게임이 터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. 6월에 불쏘 토너먼트에도 도전하실 건가요? 아, 그런가요? 네.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세요. 사슬군도 정말 재밌거든요. 아이템만 잘 활용하면 즐겁게 즐길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